제자한테 미움 성향을 갖고 있어요. 이 제자가 엄청 속을 시켰어요. 성수치 때문에 돌아온 미움 성향과 여러분께 리프팅 표정. 왜 소리가 나죠? 뻣뻣해서 그런가요 혹시? 아닙니다. 이게 뭐죠? 스트레칭. 아고의 핑거 어떻게 해? 아고의 핑거 같아. 모자이크 해드릴게요. 아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. 아 괜찮아요. 아니 어제 분명히 얼굴에 관심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생겼어. 맞아. 광대를 넣어달라고 하셨어. 회원님 여기 광대가 더 뭔가 달걀처럼 보여요. 아름답지 않으면 멀리서 찍어도 돼요. 얼굴만 아. 집중 조명을 하고 있지. 너무 동그래지면 안 되는데. 약간 길게 뗄까요? 아니지 좀 동그래야 돼. 왜 맞다? 잘 모르겠어. 하여튼 우리 얘기가 해봐. 진짜?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아프다고 한대. 응. 아 진짜? 소리 들고. 진짜? 여기 누르면 잘 보인다고 그러고. 아, 여기 하면 줄 거라고 숨 못 쉬겠다고 그러고. 감기 무량하기만 해. 꼬맹이 제자가 커서 이제 아 원장이 돼서 와서 나 이걸 해주니 금이 화냐. 그래서 해주는데 맞아. 행복하지. 아그 좋아라. 입이야 찢어지든 말든 그냥 계속. 네, 쩍쩍 걸리시더라고. 말을 잘 들어가. 우리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. 아라마 오하라모. 갑자기 그 외모에 관심이 막 생기면서 이거 바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뭔가 엄청 되게 탱탱해요 지금. 어떻게 이러지? 이거 할 때 모습이 어때? 자꾸 스크림 같아. 스크림 이거잖아. 아 이거 아까 이거 있었어. 이 장면 있었어요? 없었어. 있었어요. 찍는 분이 괴로워하고 있어. 리프팅이 아주 제대로 됐어. 뼈가 말을 잘 듣는 게 헤라님은 이쪽 집중으로 비대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맞춰졌어. 에고 자체가 미움이라 이해 절대 안 해주려는 마음이잖아 아가. 근데 도인이 된다는 건 순응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다 이해해줘.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딱 생각하는 순간 이 잠재의식이 그걸 딱 이해를 해. 그 다음에 그대로 해주는 거야. 그러니까 몸 자체가 마음이잖아. 그러니까 마음이 이해해주니까 몸도 자유자재로 변형이 되는 거야. 차르피 뜻이.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다르게 말을 잘 듣지. 네. 말을 잘 들어. 그러니까 할만할 것이다. 네. 나 같은 손님만 있어서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조물주의 기분이 될 거야. 그러니까 창조주의 아, 기분이 된 거야. 맞아, 이야기. 그 느낌. 어떻게 바뀌었나요? 진주 아가가 소감을. 일단 좀 이뻐졌어요. 어디가 이뻐졌나요?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뭔가 이 라인이 정리가 더 된 느낌.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십시오. 도인은 말을 잘 들어요. 잠재의식이. 일반인들은 한 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말을 잘 들으니까 이야기가 의도를 쓰죠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리프팅을 해야 되겠다. 뭐 요거 얼굴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제 잠재의식을 알아듣고 몸 자체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딱딱 반응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금방 바뀌어요. 헤라 엄마 이거 해주는 소감, 해준 소감 어때요? 저 너무 영광이에요. 너무 영광이에요. 저도 받아서 영광이에요. 네. 말썽꾸러기 우리 제자가. 사랑해요. 이렇게 해주는 고마워. 우리 예뻐졌는지 거울을 봅니다. 진짜. 오호. 마음에 드십니까? 마음에 듭니다. 한복이 더 어울리는 거 같아요. 와 진짜 맞아요 맞아요. 딱이에요. 한복이 어울리는 게 된 것 같아 아까. 우리 아기가 해줬어요. 얼굴 예쁘게. 감사합니다. 주무세요. 안녕하세요.
그리고 아 할 때는 여기다 뭘 물려. 영채 장미. 뭐야? 영채 패치. 패치. 그리고 밑에다 아.